오늘 어디 갔어요? 나갔다가 이제 시청 갔다가 너무 뭔가 촬영 부서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넉넉한 주방용품 모두가 갚아드리는 주방 갚아드리는 주방 아울렛입니다. 지금 현장은 대게를 전문 취급하는 식당에서 매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고 깨끗한 식당인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리 현장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있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산세도 이렇게 예쁜데 뒤쪽으로. 아이고,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식당인데요. 여기는 대게집인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나가는 게 굉장히 까다롭네. 아, 빠져나갈 수 있을란지 모르겠네, 진짜. 이야, 나가면 되거든, 진짜. 대게집에서 들어온 집기류, 김치 냉장고, 바트 냉장고, 그릇, 그리고 테이블 냉장고, 그다음에 세척기, 제빙기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대게집이다 보니까 저온 수족관이 3대가 들어왔습니다. 총 3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육수통, 뭐 작업대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여기 들어왔고, 무엇보다 2년밖에 안 하셔가지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상태가. 수족관 아무래도 좀 바닷물이라든가 하지만 수족관 이 정도로 깨끗한 것도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고 하시다가 2년만 접으시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빛이 날 정도로 깨끗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입이 진행됐고요. 기타 그릇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왔고, 그리고 깨끗할 정도로 안 쓴 것도 꽤 있고, 광이 날 정도로 이렇게 깨끗한 집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릇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까지 이런 식으로 매입이 진행됐고요. 이야, 이것도 엄청 깨끗하네. 엄청 깨끗하네.
고항이 나네, 고항이. 물건 다 깨끗해. 물건 진짜 깨끗해요. 2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깨끗하네요. 여기 진짜 깨끗하게 썼어요, 근데. 진짜 보면.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